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운수학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이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전범이 한국사 2회차 시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오늘은 4강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유역비 4강 한번 봐주시고요. 삼국의 성립과 발전으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한반도 지도가 같이 보이시죠? 네, 한반도 지도. 오늘은 선생님이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삼국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고구려의 수도, 고구려가 부여에서 내려왔던 해주몽에 의해서 졸본, 압록강 유역의 졸본에서 형성됐다, 건국되었다, 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이었었던 유리왕에 의해 가지고 수도가 국내성으로 다시 천도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몽을 어떤 왕이라고 칭했을까요? 고구려 때는요, 불교식 왕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교식 왕호를 사용하면은 나라를 건국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묘호가 뭐예요? 나라를 건국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묘호. 무엇이 있을까요? 이성계의 묘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성계를 뭐라고 불러요? 태조? 좋아요. 그러면은 고려를 건국한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태조라고 부르잖아. 태조 왕건이라고 부르잖아. 왕건이 이름이고,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원래 왕들이 계실 때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요.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성계에 갔지 뭐 이렇게 얘기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들의 묘비명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태조라는 묘호 자체는 불교식 왕호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지금 이때부터 바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태조왕과 그 나라를 건국했었던 주몽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주몽과 태조왕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주몽 다음에, 수도도 국내성으로 천도된 다음에 왕이 태조왕이 되는 것이에요. 태조왕은 고구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요. 별표를 하나 올릴게요. 왜냐하면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집권이라는 게 뭐냐? 왕의 힘이 강한 거, 가운데로, 나라의 가운데로 힘이 집권되는 거야. 합쳐진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왕한테 이제 권한이 강해지고 왕의 힘이 세지는 거, 이걸 우리가 중앙집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앙집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중앙집권 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틀, 한마디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바로 고구려에서는 태조 왕이 되는 것이다. 미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미리 언급을 하자면 고위왕도 마찬가지로 백제의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왕입니다. 왕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집권을 강화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태조왕과 고위왕에다가 별표를 하나씩 올려주세요. 지금 옆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뇌물마리깐 보이시죠, 여러분? 뇌물마리깐도 마찬가지로 혼란했던 신라를, 왕국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다소 어려움이 있던 신라를, 신라는 또 심지어 왕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거든? 알에서 깨고 나온 누가 있지? 박혁거세 있지. 근데 박혁거세만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석탈에도 마찬가지로 석씨예요. 자, 석탈에도 알을 깨고 나왔고, 김할지도 알을 깨고 나왔어. 김씨, 석씨, 그리고 박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뇌물마리깐 때부터는 오로지 김씨만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은 누구다? 뇌물마리깐이다. 그래서 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여기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해주세요. 태조왕의 태자, 고위왕의 고자, 그리고 뇌물마리깐의 넷자를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역시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한 우리 왕들이 태고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태고네, 태고다, 이렇게 태고네,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왕의 업적, 이 사람이 어떻게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는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고구려는 우리가 오늘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봤잖아, 얘들아. 오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오부족이 계루부가 있었고, 손오부가 있었고, 순오부가 있었고,
절노부가 있었고 관노부가 있었어요. 그렇지? 요 다섯 가지 부족. 절대 이 이름을 외우라고는 하지 않을게. 요거 손노부, 순노부, 절노부, 관노부, 계로부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지만 다섯 부족이 돌아가면서 이제 연맹제로 왕권 나라가 만들어졌다. 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데 돌아가면서 왕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 말은 즉슨 그래서 이때부터는 게루브 고시만 왕이야 왕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게루브 우리가 주몽 성씨가 뭐라 그래? 고주몽이라고 얘기하잖아. 유리도 고유리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기 때문에 게루브 고시만 왕이 세습이 가능하도록 왕위 세습 체제로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태조왕의 첫 번째 업적이 되겠고요. 여기에다 같이 적어주세요. 아, 게르부 고시 왕위 세습 체제. 그리고 왕위를 고시끼리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김씨만 손 들어봐. 김씨만 지금 4명 손 들었거든요. 김씨만 지금 4명 손 들었거든요. 김씨끼리 다 돌아가면서 왕이 오른다 그러면 완전 혼란스럽겠지. 그래서 그냥 김씨끼리 그냥 고씨끼리 게르부 고씨끼리 다 왕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 왕위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형제 왕위 이제 세습 제도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제 아무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아시겠지? 자, 아무나 왕이 될 수가 없다. 형제 왕이 세습이 가능해졌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동해바다 옆쪽에 있었던 이쪽에 있던 나라 기억나요? 어떤 나라였을까? 옥저. 그렇지. 옥저. 여기 밑에가 동해였었잖아. 옥저를 복속시키는 왕이 바로 태조왕이에요. 아, 그 계속 옥저가 해산물이요, 소금이요 이렇게 바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옥저를 침범해가지고 옥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여기 동해도 이거를 보다가 어떻게 동해도 항복을 하게 되거든. 이 동해도 같이 공격했었던 왕이 바로 태조왕입니다. 옥저를 복속시켰다. 옥저 복속. 동해는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옆에 구국천왕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잠시만. 네,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혹시 파란불 들어와? 여기 마이크에? 초록색깔 불? 네. 네, 고마워요. 자, 구국천왕. 구국천왕이랑 비슷한 왕 이름의 왕이 하나 더 있어요. 구국원왕이 있지? 구분을 조금 해줘야 돼요. 내신에서는 중학교 내신 수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야. 구국천왕과 구국원왕의 이름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구국천왕은 진짜 사람들한테 나라를 높게 만드는 하늘 같은 왕이었던 거야. 나라를 높게 하는 하늘 같은 왕. 한마디로 백성들이 좋아했던 왕이야 싫어했던 왕이야? 완전 좋아했던 왕이겠지. 이 왕이 했었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진짜 대박법을 하나 제정하거든. 그게 뭐냐면 진대법. 진짜 대박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진대법. 왜 진짜 대박법이냐면요, 당시에 농경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얘들아? 먹을 게 없던 시기가 언제일까? 겨울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농경사회면 우리가 추수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작물을 그러면은 가을에 다 걷어들여서 걷어들인 작물을 언제 먹어요? 겨울에 다 먹겠지. 그러고 나면은 봄 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치? 봄에 먹을 게 없어. 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당시에 막 사람들은 진짜 나무껍질 벗겨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먹고 그랬어. 그러면 나무껍질이 소화가 될까? 위액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죠? 이게 그대로 소화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위랑 막 장기 막 다 찌르면서 막 이제 항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똥꼬 찢어지게 가난하다. 라는 말이 이렇게 봄에 가난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봄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봄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사람들, 봄에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사람들, 봄이 한자로 뭐예요? 춘이죠. 봄 춘자지. 봄에 빌려준다는 거야. 봄에 대출을 해준다는 거야. 봄에 대출을 해주고 가을에, 가을 추자죠. 내라, 납부해라, 춘대추납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춘대추납. 아, 봄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빌려주겠다. 나라에서 빌려주겠다. 나라에서 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진대법, 춘대추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국천왕이 했었던 업적 중에 또 하나는 이 오부족 연맹제가 이때 바뀌게 돼요. 오부족, 다섯 개의 부족이 돌아가면서 이제 행정을 봐주던 그런 느낌이 이제
부족적 성격에서 5부족 연맹제가 행정스러운 느낌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부족적인 성격에서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5부로 개편된다. 5부로 개편된다. 이때부터는 5부. 그래서 오늘 주간 테스트 볼 때도 5부족 연맹제라고 쓰지 않고 5부라고 썼던 친구가 어제 바로 틀렸었어요. 요런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5부족이랑 5부는 다른 것입니다. 요것은 아무래도 부족적인 성격이 강했다면은 5부는 이제 행정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고국 천황 때는 태조왕이 형제끼리 왕위 세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해줬잖아. 여기에 힘을 팍팍 실어주게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부자, 아들과 아빠끼리 왕위 세습이 가능하도록, 형제에서 아빠와 아들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건 부자 왕위 상속 제도로, 왕위 세습 제도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또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너 잘 안 보이지? 잘 보여요? 좋아요. 같이 써주세요. 여기 빈칸 다 채워가지고 써요. 자, 그리고 동천왕 같이 볼게요. 동천왕은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요 옆에 지도 같이 보이실까요? 지도 살짝만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 요쪽에 서안평이라고 하는 압록강 일대에 유역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랑 같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이 완전 이동 경로의 요충지잖아. 그치? 여기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서안평을 공격했었어. 어느 왕 때? 동천왕 때. 서안평을, 국내성에서 서안평을 공격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은 위나라, 위나라의 장수였었던 관국엄이 쳐들어와요. 관국엄이 이제 이 서안평을 공격하게 되니까 쳐들어와서 우리의 성까지 이제 함락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서 동천왕이 도망을 쳤다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승리를 이끌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고 요 정도 알아주시면 돼요. 동천왕이 여기 이 서안평 일대를 공격했구나 정도. 공격했다, 이게 왜냐면 공격을 했다랑 점령을 했다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 헷갈리게. 그러니까 공격한 왕이 누군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동천왕 서안평을 공격했다. 서안평 공격. 자, 서안평을 공격하면서 이때 위나라의 장수였었던 관국엄이 침입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제 환도성이 함락되고 침입을 받게 되는데 이 위나라가 있던 시기가 이제 중국으로, 중국사에서 이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지야. 유비관우 장비 들어본 적 있어요? 유비관우 장비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유비관우 장비는 총나라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위나라는 이제 조조. 실제로는 이제 조비가 세우긴 했지만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있고 손견의 오나라가 있어. 세 나라가 있어.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위나라는 세력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었던 오나라랑 또 어느 나라? 총나라. 오나라랑 총나라랑 야, 우리라도 좀 친하게 지내자. 요런 상황이었어. 이때 동천왕도 우리가 이제 위나라가 침입을 하고 위나라의 장수가 침입을 하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야.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나라와 수교를 했다. 그 이유는 뭐야?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위치적으로는 이러거든. 위나라가 여기 북쪽에 있고 총나라가 여기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나라가 동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여기가 고구려잖아. 고구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나라랑 수교를 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 위나라랑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총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총나라를 배제하고 우리는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나라랑 친하게 지냈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어려우면 위나라에다가 이렇게 뿅뿅 해놓고 위, 초, 오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삼국지 써놓으면은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